월병 섬유부살입니다. 8월 10일 월요일. 자, 월요병을 이기시고 오늘 월요일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쥐띠 가겠습니다. 쥐띠는 너무 무리하지 말자. 오늘은 무리해서 일처리를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투자든 아니면 금전이든 무리해서 뭐를 하려고 막 추진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오늘은 손해가 많이 따르는 그런 날입니다. 자, 소띠 가겠습니다. 소띠는 현실일까 꿈일까 구분이 안 돼요. 오늘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네. 나도 모르게 생각했던 게 금전이 들어왔네. 매매하는 사람 있으면 이때까지 꼬이던 게 순식간에 매매가 됐네.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렇게 생각이 드는 그런 날입니다. 자, 범띠 가겠습니다. 범띠는 흔들리지 말고 오늘 정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범띠들이 필요치 않게 이렇게 정이 많아요. 인정이 많이 이끌려요. 정리할 거는 정리하시고, 너무 인정이 이끌려서 무리하게 추진하지 마시고, 다 하나하나 그냥 차분히 생각하셔서 오늘은 정에 이끌려서만 하면 안 되는 그런 날이니까 조금은 내려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토끼띠 가겠습니다. 토끼띠는 오늘은 조금 월요일이라 해도 여유를 가지시고 오늘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일이 많아도 천천히, 하는 일이 밀려 있어도 천천히, 내가 하는 일이 많이 쌓여도 천천히, 오늘은 여유를 가지시고 해야 실수가 없고 탈이 없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이렇게 가지시고 느긋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용띠 가겠습니다. 용띠는 주관을 가지시고 내가 하는 일을 밀어붙이면 불가능해서 안 될 것 같은 일도 가능케 만드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자, 뱀띠 가겠습니다. 뱀띠는 오늘 사랑의 결실이 오기도 하고, 혹시 매매를 준비하시는 분이 있으면 매매가 성사가 되기도 하고, 내가 혹시 어디에다가 소자본을 투자했다면 오늘은 내가 결실을 보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니 한번 잘 살펴보시고 잘 따져서 일처리를 하시면 참 좋은 날입니다. 자, 말띠 가겠습니다. 말띠는 오늘 융통성이 좀 필요해요. 대인관계나 가족관이나 아니면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나 오늘은 제 고집을 좀 꺾고 남이 하는 거에 그냥 좋은 쪽으로 많이 이해하고 봐주세요. 그러면 오늘은 아무 탈이 없고 무난하게 즐거운 하루가 되는 그런 날입니다. 자, 양띠 가겠습니다. 양띠는 오늘은 내가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날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시야를 넓게 한번 펼쳐보시고, 저 먼 발치에서 나한테 기회가 오는 거, 아니면은 제가 제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생활을 했다고 생각이 드시면 오늘은 그 틀을 다 부셔버리고 다 펼치셔서 오늘은 멀리 좀 밖으로 나가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고 밖으로 펼치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숭이띠 가겠습니다. 원숭이띠는 왠지 오늘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날입니다. 그러면 눈을 딱 떴을 때 기분이 좋았잖아요. 그 기분을 저녁까지 그냥 쭉 유지하시고, 옆에 무슨 잡음이 들어와도 그냥 오늘은 무시하세요. 내가 생각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 이것만 가지고 오늘 하루를 그냥 앞만 쭉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닭띠 가겠습니다. 닭띠는 오늘 신호를 잘 지키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내 몸수를 다칠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내가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다급하게 가야 돼도 오늘은 신호를 잘 지키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개띠 가겠습니다. 개띠는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정신도 복잡하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몸도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요. 월요일부터 이렇게 힘들면 한 주 보내기가 참 겁이 나고 걱정이 되겠죠? 그래도 얼른 일 마치시고 집에 일찍 귀가하셔서 편히 쉬세요. 그러면 괜찮아요. 자, 돼지띠 가겠습니다. 돼지띠는 오늘 내가 자그마한 정성을 보였다면 먼 훗날에 큰 것으로 저한테 돌아오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어디다가 조금이나마 이렇게 도움을 줬다면 언제 돌아올까 기대하지 마시고, 내가 먼 훗날까지 보험을 들어놨다고 생각하시고, 오늘은 내가 베풀 곳이 있으면 마음 이쁘게 먹으시고 베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운세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8월 10일 월요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목소리) 네, 재원사입니다. 돈을 벌긴 버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아, 많이 힘드셨군요. 그럴 땐 060-3000-108번으로 전화해보세요. 힘들고 답답할 땐 060-3000-108번으로 전화해주세요. 네, 재원사입니다. 요즘 여자친구랑 만나면 싸우기만 하고 무슨 문제일까요? 아, 여자친구 관계 때문에 많이 힘드셨군요. 그럴 땐 060-3000-108번으로 전화해보세요. 힘들고 답답할 땐 060-3000-108번 재운사로 전화해주세요. 영험한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고민을 확 풀어드립니다. 네, 재운사입니다. 요즘 취업이 안 돼서 너무 힘들어요. 취업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그럴 땐 060-3000-108번으로 전화해보세요. 사업으로 인한 고민, 취업으로 인한 고민, 결혼으로 인한 고민, 자녀로 인한 고민 때문에 답답하신 분은 060-3000-108번으로 전화해주세요. 답답한 여러분의 마음은 뻥 뚫어드립니다.